천준호입니다. 총장님, 이번 사건은 그 테러범이 지지자로 위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 급소를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찌른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다소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사건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영상을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들어주십시오. 다음 영상도 같이 좀 틀어주십시오. 이 대표가 그제 참석한 봉하마을 묘소 참배 현장과 지난달 13일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김 씨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네.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테러범이 들고 있던 종이, 여러 현장에서 그 종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당일 사건 현장에서 테러범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이를 들이밀고 몸을 숙여서 사인을 해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향해서 그 종이 밑에 있던 날카로운 흉기, 양날 간 검, 칼로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일부 그 구구 지지자들 중에서 테러범이 들고 있던 이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청장님?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이 맞습니다. 네. 네. 양날을 날카롭게 간 예, 칼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혈량이 적다며 1cm 열상을 입었다,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청으로의 꽃본청으로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요 보고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부산 강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서 처음 요 문안을 사용했습니다. 그 문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본청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는 소방협력관이 소방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처음 인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것을 기초해서 네.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이 대표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십니까? 뭐 일단 언론에는 저렇게 나갔지만요. 저희는 이것을 소방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보다는 이런 부분은 소방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네네. 보고를 하고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경찰에서 책임감을 전 느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알지만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셨다는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내용이 거의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네, 뭐 더 이상 제가 네, 그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네, 경찰에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총리실까지 간 거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는 저희뿐만 아니고 소방 각종 기관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네. 하여간 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만든 그 정보 때문에 가짜뉴스와 양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2차 테러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또 추가적인 2차 사례를 장담하는 그런 메시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경찰은 책임감을 갖고 수사도 하고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네. 일부분에 대해서는 검거도 했고요. 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최대한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또 하나 신중해야 될 것은 사건 당일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진술을 그대로 언론에 소개한 것인데요. 워딩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당시 경찰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진술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테러범에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어떤 방향성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네, 신중해야 되겠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뭐 단독 범행을 저희가 저희 발로 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다음은 범행 동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범행 동기를 잘 밝히는 문제는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취사 선택해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다시 조선일보에 이재명 습격범의 변명문 일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의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일부러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흘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게 저희 경찰발이라면 저희는 100% 제가 경찰이 갖고 있는지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그 8장 쪽짜리 그 메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당적을 공개. 언론에 따르면 이 테러범은 국민의힘 전신 계열의 정당에서 오랫동안 당적을 갖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장관이 아닌 시절에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지도자의 목을 따기 위한 행위를 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시청했던 유튜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그 어떤 내용을 듣고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실을 하고요. 네. 휴대폰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안에 그런 것은 잘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도 압수수색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서 있는 그대로 공개해 주시기를 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지금 수사팀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 발표 때 상당 부분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